애들이 졸거나 공부가 안 되는 거가 이게 뭐 자기 의지가 아니라 진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네. 실내는 어떤가요? 실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측정을 해보게 되면, 예.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한 70~80%의 영향을 받아서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지 않으면 그 고농도가 사실 인체에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내도 안전한 곳은 아니죠. 3월 5일 쪽에서. 네, 미세먼지 고농도 있을 때 서초동의 실외 데이터, 실내 공기 측정기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400마이크로 굉장히 고농도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외가 안 좋을 경우에 실내로 미세먼지가 난입되는 것들을 데이터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날 3월 5일 날, 예. 뭐 왜 실외가 굉장히 고농도일 때인데 여기, 예.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애들이 보통 한 9시 정도,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예. 이때 보시면 이때 아마 미세먼지가 실내에서도 안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실외가 안 좋을 때 실내로 거의 유입이 됐었는데, 예. 실내에서 아마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을 트신 거죠. 아. 그래서 갑자기 미세먼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런 정화 장치를 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예. 좋아졌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다 학교가 끝나서 그 공기 정화 장치를 끄니까 학교 후에는 갑자기 다시 미세먼지가 안 좋아지고 등교를 해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애들이 높아지면 애들이 떨게 되니까, 예. CO2가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는 그 실내공기질법에서 1000ppm이 사실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애들이 출근을 저희 등교를 해서, 예. 한 30분 이후 되면 벌써 한 1000ppm을 넘어섭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들을 다 취급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1000ppm이 넘어가 있는 곳이 많고요. 이제 쉬는 시간에 중간에 조금, 예. 환기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없는 정도 아니라 2500, 3000ppm 정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애들이 졸립죠. 그리고 뭐 3000ppm 되게 되면 현기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졸거나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부가 안 되는 거가 이게 뭐 자기 의지가 아니라 실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기질을 좋게 해주셔야 애들의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 미세먼지가 왔을 때 안에도 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환기를 시키셔야, 예. 실제로 미세먼지나 사실 다른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환기를 해서, 예. 미세먼지를 떨어뜨리는 거가 되면 이제 그 시간에는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독하게 심한 날은 그래도 꺼려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네. 웬만큼 심하면은, 네. 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학생들 학습 능률을 올리는데도 훨씬 좋겠군요. 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두려움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예. 이제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 우리한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우리가 공기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즐겁게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